강아지의 간질환의 초기 증상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고 다른 질병과 같은 증상 때문에 판단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내원한 6살의 웰시코기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3월 달부터 갑작스러운 복수가 차고 저단백 혈증 때문에 병원 두 군데를 다니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왔을 때 저단백 혈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저콜레스테롤 혈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여서 추정되고 있는 건 단백소식성 창자병증이거나 아니면은 간과 관련돼서 황달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증상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부전도 의심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부르며 간에 이상이 발생해도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기 전에는 특별한 징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로얄 동물메디컬센터에 내원한 반려견. 오늘은 어떤 수술이 진행될까요? 오늘은 복강경 시술을 통해서 간도 좀 살펴보고 장을 좀 살펴보는 일들을 했고요. 복강경 수술은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을 내어 진행하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의 하나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기존의 개복술 대신에 복부 미세 절개만으로 여러 가지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며 수술 후 빠른 회복과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미용적 이점으로 인의학에서 보편적인 수술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장에 병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간에 병변이 있는 건지를 확인을 좀 하는 게 있었고 장은 생검하기가 복강경 생검하기가 좀 어려운데 간은 생검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간을 생검해서 간의 기능상의 저하가 있는 건지 하나 확인하는 게 있고 그리고 간에 염증성 질환들이 있는지 그럼 염증성 질환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서 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수의학에서 복강경 사용 시 장점은 무엇일까요? 복강경의 최대 장점은 환자한테 크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고 생검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밖에서 니들 바이옵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지만 샘플이 작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복강경 생검은 샘플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에 대한 유의성도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검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적인 목적인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복강경 시술은 최소 침습으로 복부 내 질환의 발견 및 치료나 생검을 위한 조직 분리가 가능한데요. 장을 살펴봤더니 림프관 확장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소식성 창자병증이 있고 아마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IBD가 있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단백소실성 장병증은 장의 점막 장벽이 손상되어 장 바깥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체액이 빠져나가는 질환으로 염증, 종양, 기생충, 림프관 확장증 등의 이유로 인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영양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강경을 하기 전에는 이 IBD라고 이게 단백소실성 창자병증을 나타내는 환자에서 IBD인지 아니면 종양인지 구분이 초음파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병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초음파상에서도 이미지의 변화가 있는데 하지만 혈액학적 변화는 명확한데 영상학적 변화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진단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다짜고짜 개복을 해갖고 장은 전체를 절제를 해내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단백질이 낙후하다 보니까 치유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이런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는 간의 문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복강경으로 장도 살펴보고 간을 같이 보는 형태로 우리 검사들을 짰습니다. 복강경으로 복부 내 장의 염증 상태를 확인하고 이번에는 간조직 검사를 위해 간엽 절제를 실시합니다. 분리된 간조직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예, 이 환자는 이후에 간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간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CT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이어갈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진단이 다 되면 이제 면역억제나 이런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간생검 결과는 보통 일주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간질환 의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복강경 간생검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복강경이 이제 동물에서 사용되어 왔던 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고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로 더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간 손상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담낭의 초기 질환들 반려동물에서도 담낭을 이런 복강경을 통해서 비교적 초기인 경우는 간단하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환자 보호자 치업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